자, 이제 재산권의 보장이네요. 자, 재산권은 자, 헌법 제23조에 있죠. 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자, 우리 헌법은요, 시장 경제 질서를 택하고 있죠. 따라서 그에 대한 당연한 이치로 자, 사유재산제도와 재산권은 이제 보장하고 있다. 자, 재산권의 의미에 대해서 자,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 모든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이고요. 자, 사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법상 권리도 포함된다. 재산권에. 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때 재산권 보장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은 자, 사적 유용성 및 자,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한다. 자, 이것도 재산권 의미가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사적 유용성이란 자, 개인에게 기속되어 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성질일 것. 자, 그리고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한다. 구체적 권리라고 했으니까요. 자, 반사적 이익이나 기대 이익 같은 거. 자, 이런 거는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구체적 권리일 걸 요한다. 자, 이렇게 재산권의 의미 봐두시고요. 자, 개인 택시 면허가 재산권에 포함되는지. 자, 택시 면허.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봐야겠죠? 요새도 개인 택시 면허 많이 사고 팔잖아요. 시세가 많이 높던데. 자, 개인 택시 면허는 사실 노력 또는 이제 금전적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재산권이라고 할수 있다. 자, 개인 택시 면허는요. 자, 공법상 권리에 해당하죠. 자, 국가가 이제 허가해 주는 거니까, 이건 면허 주는 거니까. 따라서 이 공법상 권리에 해당한다. 원래 공법상 권리로서 요 수급권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런 요건을 갖춰야 재산권이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제 사적 유용성을 가질 것. 사적 유용성. 자, 그리고 이제 수급자. 요 수급자 권리 주체가 상당한 자기 기여를 할 것. 수급자가 이제 상당한 자기 기여가 있을 것. 자, 그리고 요 권리가 수급자의 생존 확보에 쓰일 것, 생존 확보에 기여할 것. 자,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이제 공법상 권리, 수급권에 원래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이 된다고 보는데요. 자, 개인 택시 면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원래 기존에 지금 법이 바뀌었지만 옛날 법에 따르면 이제 양도도 가능하고 자, 상속도 된다고 돼 있었어요. 양도 상속이 가능했다. 기존의 법에 따르면. 네,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제 재판소로 올라간 건데요. 자, 이렇게 양도상속을 이제 막았어요.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개인택시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개인택시가 힘들어지죠? 수요보다 이제 공급이 많으니까. 따라서 양도상속이 지금 이제 못하게 막았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신규 면허 받는 사람만 이제 못하게 막고, 기존에 있던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상속을 지금도 가능하겠죠. 이제 상속 안 되고. 자, 양도는 가능해졌다. 자, 그래서 매매가 이제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따라서 그때는 이제 다시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택시 받으려면 무사고 운전해야 되죠. 운전 경력도 또 일정 기간 있어야 되고, 무사고 기간도 일정 기간 또 채워야 된다. 자, 그런 다시 노력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금전적 대가를 치르고 이제 양도했으니까 이제 매매가 가능했다. 금전적 대가를 치르고 이제 어느 경우가 있겠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자, 개인택시 면허도 재산권이라고 볼수 있다. 고액의 프리미엄 거의 요새 지금 1억 가까이 올라갔던데요. 네. 고액의 프리미엄 지급하고 이제 개인택시면서 양수한 사람 드림으로 개인택시 면허는 재산권에 포함된다. 공무원 연금 수급권이 재산권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자, 사회보장 수급권과 재산권 성격 둘다 가지고 있다 보죠. 따라서 이제 입법자는 넓은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 재산권 같은 경우에도 23조에서 그 내용과 한계는 입법자가 정한다고 되어 있죠. 사회보장 수급권 같은 경우에도 입법자가 넓은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 연금 수급권은요, 사회보장 수급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 연금 수급권은요, 자, 수급자 자기 기여가 있죠? 수급자가 자기 기여겠다. 자, 국가와 더불어 수급자도 같이 분담을 하죠. 연금.
더불어 생존확보도 기여되고, 이거 생활 안정에 의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나중엔 퇴직할 때 생활 안정을 위해서 요구하는 거니까 사회보장 수급권 성격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 생존 확보에도 기여하고, 이제 사적 유용성 가지고 있다. 자, 개인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 수급권 성격과 더불어 재산권 성격도 가지고 있다. 자, 사회보장 수급권 같은 경우에는요,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죠. 자,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 자, 재산권 형성에 있어서도, 재산권 내용에 있어서도 입법자에게 형성권이 인정되니까, 자, 이런 연금 수급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해서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 자,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이건 법률에 의해 형성된다고 돼 있죠. 자, 헌법 23조 보면, 자, 재산권은 그 내용과 한계 법률에로 정한다고 했어요. 자, 다른 기본권과 달리 그 내용마저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자, 이게 다른 기본권과 다른 점인데요. 자, 이것을 그래서 기본권 형성적 법률 요구라고 해요. 기본권 형성, 기본권 형성한다 그래서 기본권 형성적 법률 요구다. 자, 기본권 내용의 형성을 아예 이제 법률로 요구했으니까, 자, 기본권 형성적 법률 요구다. 자, 헌법상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 요구 형태를 띠고 있다. 자,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자, 국회에 의해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자,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자, 따라서요, 자, 법률 입법자가, 자, 어떤 가치를 재산권으로 할지, 자, 어느 정도 범위를까지 인정할지, 자, 이런 건 그래서 자, 법률로 정하게 된다. 그 내용과 한계를, 자, 법률로 정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제 유증연금을 함께 받게 됐어요. 이거 퇴직연금 받다가 유증연금도 같이 받게 된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자, 유증연금을 자, 감액해서 지급하는 거, 자, 이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우리 연금, 아까 봤듯이 사회 보장, 수급권, 요걸 성격도 가지고 있다 했죠. 자, 연금 수급자는 유증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자, 그 유증연금의 2분의 1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거, 자, 이것은 입법 형성한계를 벗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 퇴직 이후에 생활 안정을 위해서 받게 되는 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거 사회보장 수급도 같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경우 앞에서 봤듯이 입법자는 넓은 입법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자, 한정된 재원, 재정을 어떻게 이제 분배할 것인가 이제 입법자가 선택을 해야 되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거 과하게 받게 되는 거죠. 퇴직연금도 받고 유증연금도 함께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한정된 재원을 잘 배분해야 되니까 너무 과하게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 2분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빼고 지급하더라도 자, 재산권 침해한 건 그래서 아니다 라고 본 거예요. 자, 특별 사면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요 퇴직급여 계속 감액하는 거, 자, 이렇게 범죄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퇴직급여를 이제 감액해서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자, 이런 공무원이 나중에 이제 특별 사면을 받거나 자, 복권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계속 감액하게 돼 있죠. 법이 그런 게 이제 재산권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나 봤죠? 자, 특별 사면이나 복권을 받는다고 해도 자, 기존의 범죄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자, 이거는 그냥 특별 사면 복권으로 형 집행이 면제되거나 그런 거죠. 그런 효력만 있지 기존의 범죄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따라서 그 범죄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그 공무원에 대해서 계속 이제 퇴직급여 계속 감액하는 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자, 공무원이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가 형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재산권, 인간다운 재산권리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 그렇죠. 야, 형 선고 효력을 상실하는 특별사면 복권 받았다라도 자, 범죄 행위 자체에 저질렀다 사실 자체는 이제 변함이 없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사면이나 복권은 장래를 향해 이제 효력이 있는 거죠. 퇴직 공무원이 자, 선출직 공무원이 된 경우 자, 이렇게 연금 전액을 정지하는 거 자, 재산권 침해하느냐? 아, 침해한다고 하는데요. 자, 퇴직 공무원이 나중에 이제 선출직 공무원, 자, 지방의회 의원에 선출됐어요. 자, 이렇게 이런 경우 연금 공무원 연금 전액을 정지하도록 했어요.
이거 문제가 있죠. 자, 지방에는 이제 월정 수당을 받는데요. 지방마다 이거 차이가 크다고 해요. 자, 연금 받던 훨씬 부족하게 받을 수 있어요. 월정 수당은. 자,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런 거좀 따져 필요가 있겠죠? 월정수 얼마 받느냐? 자, 이런 거 고려해서 연금 액수를 조정해야 되는데, 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금 지급하는 건 전액을 정지하는 건좀 과도한 제한이다. 자, 따라서 요거는 재산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이렇게 연금을 대체할 만한 적정한 소득이 있다고 할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전액 지급을 정지하는 거, 자, 이거는 과잉근점치 위배다. 자, 헌법상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수용이네요. 정당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죠. 자, 헌법 23조 3항을 보면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자,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인데요. 공익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재산권을 수용, 소유권을 옮기는 거, 사용하는 거, 또그 재산권을 제한하는 거. 자, 이거 가능하다. 이제 법률 써야 되고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 조항 그대로 나왔네요. 자,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써야 돼. 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정당한 보상 내용이 뭐냐? 자, 헌법재판소는 자,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된다고 의미를 이제 해석하고 있죠. 완전 보상이다. 완전 보상. 자, 상당한 보상이 아니라 이 정당한 보상의 내용은 자, 객관적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되는 거다. 자, 요 정당한 보상 지급에 관한 요 헌법 규정은요, 제헌헌법에선 상당 보상으로 돼 있었고요, 상공화국엔 정당 보상이었고, 자, 4공화국엔 법률 유보, 자, 그리고 제5공화국에게는 이익형량 보상이었고요, 네, 현행 헌법은 이제 정당 보상으로 다시 됐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상당한 보상도 아니고, 자, 완전한 보상도 아니고, 자, 법문상은 정당한 보상으로 되어 있어요. 자, 헌법 23조 3항에 정당한 보상이란, 자, 앞에서 봤듯이, 요, 좀 전에 봤듯이, 객관적 가치의, 재산 가치의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사용 제한에, 자, 수용 주체를, 자, 민간 기업으로 할수 있는가? 자, 민간 기업도 할수 있다고 봤죠. 헌법재판소는. 자, 우리 헌법상, 자, 주체. 요 주체, 재산권 수용 사용 제한의 주체에 대해서는 이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 저희 해석상, 우리 헌법의 해석상, 요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바. 자, 수용의 주체가 국가 등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자, 민간 기업에도 허용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 자, 헌법은 요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 공적 기관이 한정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봤어요. 자, 이 조항의 핵심은, 공공 필요에 있어서 공공 필요가 중요하고요. 공공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할 땐요 법률로서 해라. 자,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 자, 이렇게 핵심은 여기 있죠. 자, 공공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수용할 것. 그래도 수용한 경우에도 법률로 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 자, 이게 핵심이지. 자, 그 수용의 주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 헌법 핵심은 이 헌법 내용의 핵심은 자, 이렇게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 예. 공공 필요성을 갖출 것, 법률로 할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 이게 중요한 거지. 수용 주체가 민간 기업이냐, 국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따라서 이제 민간 기업도 수용 주체가 될수 있다. 자,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수용 주체가 될수 있는 거죠. 자, 농지 재산권에 대한 심사 강도가 일반 토지보다 완화되는지. 자, 농지는 사회성과 그 공공성이 일반 토지보다 크다고 해요. 따라서 농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더할수 있다고 봐야겠죠. 일반 토지보다 더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심사는 이제 완화된다고 봐야겠죠. 농지의 사회성, 공고성. 자, 우리 식량 안보도 중요하니까 농지는 사회성, 공고성 크다.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더 강하다. 따라서 농지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헌법 심사의 강도는 다른 토지 재산권을 제한 입법에 대한 것보다 완화된다. 더 많이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는 좀더 의무가 더 강하다. 사회적으로 의무가 강하니까 좀더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심사의 강도는 완화된다. 사실 다른 재산권에 비해서 이 토지 자체도 이제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하죠. 그 중에서도 토지 중에서도 농지는 다른 토지에 비해 더 강하다는 그런 의미도 또 있죠. 자, 다음.
이번엔 동물이네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물건에 비해서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좀더 제한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넓게 인정이 가능하다, 입법재량이. 자, 동물은 사회적 연관성이 크다고 볼수 있겠죠. 다른 물건에 비해. 사회적 연관성, 사회적 기능이 있다.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자, 입법재량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자, 일반적인 물건에 비해서요,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동물권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고 봐요. 따라서 입법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니까 보다 넓게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동물권에 같은 경우에는 요새 많이 인정하고 있죠. 동물 권리에 대해서 논의가 막 이뤄지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인간과 물건 그 사이에 어느 제3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헌법도 생기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동물은 사회적 연관성,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 점점 더 동물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자, 그러다 보니 요거에 대한 요 동물에 대한 동물의 물건을 취급하지 말고 요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더 많이 제한을 가게 되겠죠.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발생 기간을 예외 없이 10년으로 한 거. 자, 이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느냐? 자, 이거 침해한다고 봤는데요. 자, 심판 대상 조항을 한번 봐볼까요? 자,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이걸 취득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자, 이렇게 경우에는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자, 원래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 다시 원 소유자가 다시 매매를 통해서 가지고 올수 있다는 얘기예요. 환매를 통해서 환매권을 행사하면 다시 가지고 올수 있다.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10년 이내에 토지 전부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죠. 자, 이렇게 심판 대상은 10년이 넘어가면 못하게 됐어요. 따라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10년 넘어서 공인사업 안 한다고 폐지돼 버렸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게 햇막에 발생 못하는 거죠, 자체가. 이 규정에 따르면, 심판 대상에 따르면. 자, 그러면 이거 환매권에 대한 중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더불어 이 환매권이라는 거, 자, 이 환매권이라는 건 재산권에 포함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토지 승인 절차를 종료했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이럴 경우에는 토지 수용 등의 헌법상 정당성이 장래를 향해 소멸한 것이므로 자,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 자, 환매권. 이 환매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양에 포함된다. 자, 이렇게 환매권은 재산권 양에 포함되고요. 이렇게 취득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건 이건 문제가 있다. 환매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재산권 침해한다.